네, 안녕하세요. 마상용입니다. 지금 들으실 곡은 갈색 추억이라는 곡인데요. 아무래도 가사가 많다 보니까 가사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혼자 독백 같은 느낌으로 기음을 길게 길게 표현해 주시는 게 감정 표현에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끄듬 처리는 비브라토를 많이 사용해 주시는데 볼륨 폭이 높거나 낮은 비브라토를 사용해 주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갈색 추억 잘 감상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.